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마라탕 수혈을 해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새빨간 마라탕이랑 크림새우 먹어보겠습니다. 여러분은 마라탕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? 저는 다양한 음식을 먹다 보니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먹고 있는데요, 드디어 마라탕 먹는 날이 왔습니다. 바로 지금이에요. 보이시나요? 이 빨간 비주얼의 국물, 그리고 그릇 위로 수북히 쌓인 재료들. 저는 지금 방안 가득 마라의 향이 쫙 퍼지고 있어서 침샘이 들썩들썩 거리는데요, 함께 주문한 크림새우를 보자마자 입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. 아, 오늘은 왠지 크림새우가 자꾸 땡기더라고요. 그래서 크림새우가 맛있기로 소문난 곳에서 주문을 했습니다. 이 토실토실 오동통한 새우살과 바사삭 쫄깃한 튀김옷, 그리고 달콤한 소스까지 벌써부터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. 아참, 그리고 오늘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기본으로 주는 2-3인분을 주문해봤어요. 그리고 여기는 감자만두가 있길래 감자만두만 추가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. 감자만두 먼저.
짠! 잘 먹었습니다. 역시 마라탕은 주기적으로 수혈을 해줘야 됩니다. 와, 갑자기 이제 눈이 번쩍 떠지고 뭔가 이 만족감 뿜뿜 올라오는 이거 너무 좋습니다. 대만족. 그리고 제가 마라탕 초창기 먹방할 때 마라탕 다 맛있는 것 같은데 맛집과 맛집이 아닌 곳의 차이가 뭐죠? 막 이렇게 질문을 했었잖아요. 근데 좀 먹다 보니까 알겠어요. 야, 마라탕도 맛없게 하는 곳이 있을 수 있구나를 종종 깨달을 때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뭔가 그 국물의 맛이 이 재료와 잘 어우러지면서 마라의 매운맛, 얼얼한 맛, 그리고 국물이 갖고 있는 그 감칠맛이 재료에 이렇게 샥 배어 들어가서 재료들을 먹을 때 그 국물이 입안에 쫙 퍼질 때 그 만족감, 행복감 그거를 주면 맛집이고 딱 국물을 먹었는데 뭐지 이 밍밍함은? 약간 이렇게 들면은 이제 좀 맛이 없는 곳인 것 같더라고요. 어때요? 공감하시나요? 또 여러분들만의 맛집 판단 기준이 있다면 또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. 아 그리고 여기는 땅콩 소스를 묽은 거와 진한 거를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진한 걸 선택했는데 이게 먹다 보니까 진한 게 오히려 먹기가 좀 불편하고 부담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난번 생방송 때 먹었을 때는 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진한 걸 먹어보니까 묽은 게 더 괜찮은 것 같은데? 이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. 입안이 뻑뻑하고 되게 헤비하게 느껴지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여기 크림새우가 말해 뭐해 그냥 항상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소리로 들어서 아시겠지만 토실토실한 새우 그리고 고소하고 살짝 바삭한 튀김옷과 이 달달한 크림의 조합이 진짜 잘 어울리는데 새우가 살짝 작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기분 탓인가?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맛은 여전히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마라탕 먹을 때 있으면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거 집가라 네,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오늘 영상처럼 홍사운드의 영상을 가장 먼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해주세요. 그러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